제가 젊었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진짜 나이가 40 넘어가고 50이 딱 접어드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피곤함이 많이 생기고, 노안도 한 달, 두달 사이에 그런 게 많이 틀려지더라고요. 앞에 있는 게안 보일 때가 제일 이제 속상하고, 아, 진짜 내가 나이가 드는구나. 그런 거를 많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건강이더라고요. 태양천진단 되게 있어 보인다? 보기에도 되게 정성을 들여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태양천진단이 들어가면서 정말로 눈이 환해지는 그런 느낌이 지금 있어요. 되게 맑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제 열이 났다가 내려가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고, 그게 제 몸에 이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침이, 그러니까 입이 마르는 그런 증상들이 평소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고 나니까 입에서 이렇게 침이 많이 도는 게 확실하게 느껴져서 편안하고 부드럽고 금방 흡수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갱년기 증상이랑 몸에 위장 문제도 생기면서 몸의 밸런스가 깨져갖고 얼굴하고 목 주변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갖고 병원 가면 그냥 단순히 뭐 알러지 증상이다. 근데 제가 한 4, 5개월을 완전히 그 발진으로 밖에 생활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 병원비랑 약값으로 쓴 돈에 비하면 절대로 아깝지 않은 금액이고, 저는 저희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고 싶죠. 너무너무 제가 이제 그 느낌을 아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고 나니까 아팠을 때, 아픈 증상이 나올 때 이것저것 찾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면서 이런 태양천진단 같은 제품을 꾸준히 드신다면 아픈 증상이 좀더 늦게 아니면 천천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당장 사야하러 가야 되겠죠?